안녕하세요. 제이슨 뉴 닷넷 류청입니다. 오늘은 3년 3개월여 만에 부분 변경해서 다시 돌아온 현대 더 뉴 투싼을 시승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투싼이 처음 나온 게 2020년 9월이네요. 벌써 3년 3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중소형 SUV 시장을 기아 스포티지와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 모델이 현대 투싼입니다. 기아가 SUV를 비롯한 RV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좀 상품성이 높은 차들을 내놓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약간 기아 스포티지에게 좀 밀리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판매량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비등비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현대의 수출 주력 모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시장 규모가 큰 북미라든가 유럽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4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투싼도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차체를 가지고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롱힐 베이스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전보다 좀 더 차급이 높아진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같은 차급에서는 좀 더 덩치 큰 차를 선호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과도 잘 맞아떨어져서 국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4세대 투싼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간 좀 급진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후에 스포티지가 완전히 풀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스타일이 훨씬 더 급진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투싼이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4세대 투싼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앞모습에서 특히 날카로운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여러 가지 현대차들이 전반적으로 좀 삼각형을 비롯해서 아주 날카로운 요소들을 많이 썼습니다. 투싼은 앞모습에서 그릴과 램프의 요소들을 상당히 교묘하게 섞어 넣으면서 램프가 그릴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램프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에서는 요소들의 예리한 각을 주는 대신에 조금 더 둔한 각을 써서 전반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을 한 게 특징이고요. 그런 외부 디자인의 변화는 차 인상을 좌우하는 앞모습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주간주행등이고요. 주간주행등을 감싸고 있는 그릴 형태도 살짝 바뀌었지만은 이전 형태는 대부분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달라진 앞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범퍼 아래쪽을 중심으로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공기 흡입구 주변을 둘러싼 기둥처럼 보이는 부분을 좀 둔한 각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범퍼 모서리 쪽에 배치한 헤드램프도 그 주변을 조금 덜 날카롭게 다듬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뒤쪽의 변화는 적은 편인데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전체적인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내부 디자인을 조금 바꿨고요. 더 크게 바뀐 부분은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뒤쪽도 범퍼 쪽의 디자인을 많이 바꿨습니다.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이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차체가 좀 더 넓어 보이고 단단한 느낌을 주도록 요소들을 조금씩 더 둔한 각으로 바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분 변경 이전의 디자인도 개인적으로는 꽤 나쁘지 않았다.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세대 투싼이 처음 나온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 이 무렵에 현대가 내놓았던 여러 차들에 대한 디자인의 평가는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존 차들에서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날카로운 요소들을 과감하게 썼던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그 무렵이었죠. 물론 시장에서 성공한 모델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분 변경을 거쳐서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요소들을 더 정돈된 모습으로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풀체인지한 모델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방향의 디자인을 반영을 한 것들도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4세대 투싼은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도 약간은 좀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겉모습의 변화는 약간의 손질만으로 기존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나가면서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선에서 그쳤고요. 상대적으로 겉모습에 비하면 실내의 변화는 큰 편입니다. 실내 인상을 좌우하는 대시보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부분 변경 이전에는 센터페시아가 대시보드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장 앞쪽으로 돌출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로 약간은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번 부분 변경된 투싼에서는 최근 나오고 있는 현대차들의 이제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하나의 틀 안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이렇게 나란히 집어넣은 그러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써서 좀 더 운전자 쪽으로 좀 시인성과 조작성을 높여주는 디스플레이 배치를 하면서 대시보드 위쪽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시보드 디자인이 가로방향으로 길게 뻗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실내에 좀 탁 트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준 거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와 대시보드 디자인을 크게 바꾼 게 눈길을 끌고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공기조절 장치라든가 기능조작부 이런 부분도 얇은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을 바꾼 것도 있지만 센터 콘솔에 있었던 기어 셀렉터를 좀 더 최근 나오고 있는 현대차들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스티어링 컬럼에 배치한 전자식 기어 셀렉터로 바꾸고 위치를 옮기면서 센터 콘솔 부분의 디자인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어 셀렉터의 위치를 옮기고 센터 콘솔 디자인을 바꾸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수납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쓰기 편한 위치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고 그 옆에 배치한 컵홀더도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손에 닿기 좋은 위치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위치들도 배치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 센터페시아와 센터 콘솔 사이에 깊은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넓게 자리를 잡은 수납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수납 공간이 넓어지면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실용성,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좀 모델마다 각기 개성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실내 모습이 조금씩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쪽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조금 짧다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한 1리터 정도 되는 그런 음료수병을 넣는다든지 그 밖에 작은 파우치 같은 것들, 수첩 같은 것들을 놓기에도 아주 나쁘지 않은 크기입니다. 다만 좀 길가긴 책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넣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정도의 크기입니다. 공간 자체는 뭐 이 부분 변경 이전에 나온 투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블랙톤의 내장재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에 요즘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약간 올리브톤의 내장재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베이지톤의 내장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시트에도 베이지톤 내장재가 쓰이고 있는데요. 올리브톤 내장재와 더불어서 그 아래쪽에 베이지톤의 색깔이 들어간 부분에는 직물 소재가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좀 오염이 잘 된다는 좀 그런 특성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소재 자체도 많이 좀 발전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오염되지 않고 오염이 되더라도 쉽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처리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각적으로 좀 친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재여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하죠. 물론 넓은 영역에 쓰이지는 않고 도어 트림에 얇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시선이 잘 닿는 부분들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일단 대부분의 SUV들이 그렇듯이 차체 높이도 약간 지상고도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차체 실내 바닥에서 시트가 차지하는 이런 높이도 어느 정도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그린하우스라고 부르는 차체에서 유리가 차지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위아래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체형에 맞게 시트를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놨는데도 어깨 아래쪽으로 이 유리창 아래 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방에 시야는 좀 좋은 편이고요. 물론 이 측면 유리선 같은 경우에는 차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 비하면 뒷좌석의 이 아랫부분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옆으로 보는 시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앉았을 때도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전반적으로 좀 낮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앞쪽으로 탁 트인 듯한 느낌을 주기에는 좋은 배치죠. 다만 이제 앉은 키가 일반적인 체형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게 배치된 계기 디스플레이라든지 조작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려야지 볼 수 있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만은 저보다 앉은 키가 한 5cm 이하로 작으신 분들, 일반적인 체형인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앉아서 쓰시기에는 그다지 나쁜 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머리 위 공간도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요. SUV 가운데에서도 약간 크로스오버 개념에 가까운 그런 성격의 모델들 중에는 운전석 높이를 가장 낮게 설정을 해놓고 앉더라도 머리 위 공간이 그다지 여유가 없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4세대 투싼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가 달려 있는데도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체형인 분들에게는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적으로 뒷좌석은 앉는 부분의 높이가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지붕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자세를 갖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머리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 조절은 많은 차들이 어깨 부분에 있는 레버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투싼은 이 앉는 부분 아래쪽에 손을 이렇게 내리면은 잡을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 불편하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시트를 보면 뒷바퀴가 차지하는 공간이 뒷좌석 거의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이 들어가는 공간이 휠하우스가 시트를 그렇게 많이 침범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앉는 부분도 그렇고 등받이 부분도 그렇고 실내 바깥쪽 부분까지 상당히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트의 너비가 상당히 넓게 느껴지죠.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차들 가운데에는 뒷좌석에 3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2명이 앉기엔 편하지만은 3명이 앉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싼에서는 그렇게 시트의 유효한 너비를 상당히 넓게 가져가면서 나란히 앉는 바깥쪽, 좌우 바깥쪽 부분을 조금 바깥쪽으로 밀어놓았기 때문에 시트의 가운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물론 차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른 3명이 나란히 앉았을 때 아주 편안한 그런 정도의 너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답답하게 가운데에 앉은 사람이 완전히 좁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정도의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뒷좌석 등받이 가운데에는 이제 접이식 팔걸이도 달려 있는데요. 접이식 팔걸이를 내리고 이제 양쪽에 사람이 앉아보면은 어느 정도 팔걸이와의 여유 공간도 있다라는 그래서 팔걸이를 내린 상태에서 두 명이 앉아도 이렇게 답답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는 6대 4 비율로 나누어서 따로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뒷좌석 쿠션 옆쪽에 배치되어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접을 수도 있지만은 트렁크 쪽에도 양쪽에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어서 어느 쪽에서든 편리하게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동식이긴 하지만은 조절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뒷좌석의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차급의 차치고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앞좌석 쿠션 아래쪽으로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서 발을 아래로 넣기도 괜찮은 정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의 거주성 자체는 차급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 공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뒷바퀴가 들어가는 휠하우스 공간이 트렁크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공간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쓰기 좋은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 부분도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바닥 부분을 아래로 한 칸 더 내려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이나마 더 트렁크 공간을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 아래에 숨겨진 또 수납 공간을 더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트렁크 바닥 부분과 트렁크 열었을 때 턱 부분의 높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을 이야기하자면 공간이나 실용성,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는 동급 모델 가운데서는 상당히 뛰어난 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 변경을 통해서 달라진 이 앞쪽 좌석 주변의 수납 공간들이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조절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실용성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뒷좌석의 어떤 편의사항, 편의장비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화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 차급의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잘 갖춰놓기 때문에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의 비중이 큰 이런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슬슬 주행 감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를 조합을 해서 앞바퀴를 굴리는 동력계와 구동계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7kg의 성능을 냅니다. 1.6L 터보 엔진으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성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하지만 충분한 정도의 성능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엔진의 어떤 특성보다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 투싼의 동력계인데요. 예전에 부분 변경 전에 나왔던 이 4세대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차를 받아서 운전한 적은 없고 카쉐어링을 통해서 빌려서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누적 주행 거리가 뭐 2만 킬로가 채 되지 않는 차인데도 상당히 좀 뭔가 헐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투싼에서는 크게 불만스러운 점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차가 누적 주행 거리가 650km가 겨우 넘은 그런 정도의 아주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델이라서 또 그런 면도 있겠고, 주행 거리가 좀 더 길어지고 많이 사용하면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좀 더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타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클러치를 붙이고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지했다 출발할 때 좀 회전수를 높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좀 주행 감각을 약간은 좀 거칠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약간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클러치가 붙는 그런 느낌들은 비교적 부드럽게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만 신경 써서 조작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감각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도 상당히 변속할 때 이렇게 충격 같은 것들을 줄이는 그런 식의 조절들이 전반적인 가속감을 좀 매끄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효율 중심의 에코 모드,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 조건을 모두 아우르는 노멀 모드, 그리고 약간 스포티하게 볼 수 있는 스포트 모드, 그리고 몇 가지 주행 관련된 설정을 개별 설정할 수 있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에코 모드는 전반적으로 좀 연료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모든 주행 관련 부분들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가속을 빨리 하지 않아도 되는 좀 도심 구간이라든가
고속도로나 정속주행이 가능한 이런 영역에서 썼을 때 효과적이고요. 주행 관련된 부분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노말 모드가 알맞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이제 변속을 이제 운전자가 의도에 맞춰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변속 패들도 달려 있는데요. 일반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부드럽게 엑셀러레이터를 조작을 하는 상황에서는 엔진 회전 수가 한 1700rpm 전후에서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난한 평범한 도로를 달릴 때에는 엔진 회전 수가 항상 1500rpm 전후를 오가게 되죠. 회전 수가 낮기 때문에 실내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실내 방음 처리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로 전달되는 엔진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아서 엔진 3000rpm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은 이 4기통 엔진 특유의 거칠고 카랑카랑한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에코모드나 노멀모드로 주행을 할 때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면은 기어가 한꺼번에 여러 단위 변속이 되면서 약간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비해서 변속해서 알맞은 회전수를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 느끼기에 답답하게 느껴질 수준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깊이 밟았을 때 약간은 좀 멍때린다라고 승리 얘기하는 좀 지체 현상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 조금 운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스포트 모드로 전환을 해서 그것들이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추월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높이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체 현상들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고요. 주행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맞춰서 조금 더 노멀 모드보다는 높은 영역까지 회전수를 올린 다음에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최대 토크가 나오는 엔진 회전 영역이 1500rpm에서 4500rpm까지 상당히 좀 넓은 영역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트 모드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속도 영역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뭐 아주 끝까지 깊이 밟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가속 반응도 그렇고 가속되는 정도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따라서 이렇게 가속이 조절되는 이런 특성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서 차를 다루기가 상당히 좋죠. 이렇게 운전자 혼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가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하게, 좀 더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기는 합니다. 웬만한 속도 영역에서 이렇게 4500rpm 정도까지 높은 토크가 이어지고 그 이후로도 뭐 엔진 토크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엔진 회전 영역 전반에서 이렇게 높은 토크를 잘 활용을 하면서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성능이 뒷받침돼서 운전하는 이런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승차에 끼워져 있는 19인치 휠 그리고 접지면 폭이 넓은 타이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약간 좀 엑셀러레이터를 깊이 밟으면은 조금 거칠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스포트 모드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막 거슬릴 정도로 심하게 충격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클러치가 이렇게 붙는 그런 시점에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율을 해놓은 것들이 스포트 모드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훅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잠깐씩 들기는 하지만은 이제 아주 거칠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스포츠 모드를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엔진 힘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런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느끼려면은 웬만큼 속도가 붙어야 되는 상태죠. 하지만은 주로 저속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달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에코 모드라든가 노멀 모드에서는 저속에서의 승차감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속에서의 승차감은 스포티한 주행 때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차를 스포티하게 다룰 수 있게 뒷받침하는 이런 서스펜션 특성들이 여유가 적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차체 위아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차가
코너링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차체가 기우는 거를 억제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놓은 이런 서스펜션 특성들 때문에 이 느린 속도로 달릴 때에는 노면 요철에 조금 더 잘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탄력 있게 그래서 거칠게 충격이 전달되지 않게 그렇게 조율을 해놨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특성 자체는 상당히 안정 위주의 세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요철을 지나고 나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차의 움직임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점은 참 좋습니다만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는 약간 이렇게 좀 탄탄하게 퉁 하고 짧게 쳐주는 이런 느낌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너무 가볍지 않게 적당히 이렇게 충격의 모난 부분들을 잘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탄력 있게 잘 받쳐주는 이런 느낌들이 참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줄줄이 포장을 달리 해놓은 이런 구간을 지날 때라든지 그럴 때에는 짧게 이렇게 쳐주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약간은 좀 피곤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그리고 차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고 조절할 수 있게 조율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에서 뭐 큰 흠이 될 만한 그런 점은 아니지만은 약간 아쉽게 느낌이 드는 점 중에 하나는 이 엔진 회전수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변속이 이루어지는 게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1500rpm 이하에서 변속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엔진 힘이 조금 여유가 적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속도를 높게 유지하지 않고 낮은 속도 영역에서 계속 속도를 줄였다가 높였다 하는 이런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 조작에도 조금 반응이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실질적으로는 여유 토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회전수를 조금 더 높이 가져가서 최대 토크 영역으로 올라갔을 때 힘이 나오는 그런 부분과의 차이가 조금 뚜렷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스티어링 감각도 뭐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의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도 상당히 조율이 잘 된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루기 좋은 차의 특성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차의 움직임을 운전자가 파악을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동적 특성을 잘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이런 점이 좋게 느껴지네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조율해놓은 서스펜션 특성이 적극적으로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조작을 하더라도 차의 그 뒤쪽이 잘 따라오도록 그러면서 접지력이 막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해서 안정감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점이 투싼의 서스펜션 조율의 장점이고 특성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승 마치고 반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335.1km 시승하는 동안 평균 연비는 12.6km로 기록됐습니다. 운전자 관점에서 차의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을 이야기할 때 엔진의 어떤 조작 반응, 차의 스티어링 휠,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때 보여주는 차의 반응 이런 것들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어떤 잘 맞춰주는 특성들을 갖추는 것이 기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부분 변경 4세대 투싼도 기본기 측면에서의 좀 좋은 점들을 느낄 수 있고요. 운전자에게 차에 대한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은 충분히 갖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좋게 느껴졌던 실내 공간, 여러 가지 실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진 면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정도 차급의 어떤 차를 원하는 분들이 경험을 하시기에 상당히 괜찮은 차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구성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옵션을 넣었을 때 가격은 사실 조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고 기본기 측면에서도 특별히 아쉬울 게 없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값에 알맞는 그런 가치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더뉴 투싼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요단 넷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